청주시 중앙동 일부 주민들이 오늘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앞에서 청주 원도심의 고도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2,6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80% 이상이 고도 제한에 찬성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